내일 시장을 대비해봐야겠죠?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태양투자자문의 홍성구 수석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한 주 출발은 좋습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것들도 많은데 과연 이제 코스피가 2700선 넘어가면서 안착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고 이번 주에 살펴야 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지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고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업황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GST가 액침 냉각이 부각받으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좀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AI 반도체 관련해서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 그 상태에서 엔비디아의 GTC 일정이 지금 개막이 돼서 그렇죠. 관심도가 높은데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럴까요? 기존에 이제 이슈화됐던 그런 HBM이라든지 CXL이라든지 뭐 뉴로모픽 같은 뉴스가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영향이 작을 것 같고요. 좀 부각이 없었던 그 뭔가 새로운 것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쵸.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면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익절가를 좀 상향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 관점을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만약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 마이크론 역량 덕분에 다시 어게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그쵸. 있어도 보입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원자재 시장에서 좀 이슈화됐던 게 구리 가격의 급등이 있습니다. 20% 이상 올라오면서 1년 만에 좀 최고치로 올라가는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사이클이 다시 업황들이 산업들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또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구리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구리가 3천만 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I를 통한 전력 인프라도 증가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뭐 송배전 관련주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데 그 안에 또 구리가 들어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구리 관련주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된다. 그래서 2구 산업이나 풍산이나 뭐 대창 이런 테마주일 수도 있지만 조금 구조적 성장도 혹시 나올 수 있지 않나 이 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송배전이나 변압기 이런 게 좀 좋게 된다면 ESS라고 에너지 저감 네.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쪽도 구조적으로 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GTC, 엔비디아 AI 개발자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실 이런 큰 빅 이벤트에서는 늘 했던 이야기를 좀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결국엔 뭐 에너지라든지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으로 좀 공략해 보실 거예요?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덕분에 이제 반사 이익을 어디서 올 것이냐 이런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많아지는 것 네, 같아요. 네,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조금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데 조선 쪽도 반사 이익이 좀 기대가 그래요. 됩니다. 그래서 해운 조선 쪽도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중국산 선박에 대한 제재가 조금 이슈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부각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선 쪽이 부각이 될 수 있느냐. 23년에 이제 조사가 나온 자료에 의하면 조선사의 선박 인도량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51%, 그리고 한국은 28%, 그리고 일본은 15%. 그래서 한중일 3개국이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제재가 되면 좀 반사 이익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2004년부터 2007년, 2006년까지인가 조선주가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완전히 빅사이클, 슈퍼사이클로 그렇죠. 갔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지금 사이클이 좀 돌아오고 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선박의 수명이 20년에서 25년, 또 많게는 30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박 수명 자체가 이제 인도할 시기가 사실 선박 발주할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서 유럽과 인도에서도 이런
노후화된 그런 선박에 대한 이런 뭐 입항 금지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어서 사이클이 굉장히 좋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제 방식이 롱테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20% 20% 60% 이런 식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24년부터 26년까지 수주가 충분히 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충분하다. 그러면 수주 잔고가 충분하면 성과를 싸게 수주를 안 받겠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좀 자연스럽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전혀 수주가 없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박 수요가 이제 다시 발주 시기가 지금 빅사이클로 돌아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해운지수도 한번 말씀을 드린 네네. 적이 있는데 해운지수도 지금 2300포인트, BDI 운임지수가 2300포인트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케이프 운임도 3.3만 불, 그리고 파나막스 역시도 2만 불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해운 선사들이 현금 흐름이 지금 좋다. 그래서 발주할 역량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HD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까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선 빅 3사 일단은 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조선주들을 네. 전반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은. 내일도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조선주 보세요. 네, 조선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 오션이라는 종목이고요. 펀더멘탈이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고 말씀드린 대로 빅사이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해외 조선사 수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점을 좀 확보를 하고 미 해군과 유지관리 보수에 대해서 조금 진출을 할 수가 있다. 방향성이 그렇게 좀 잡혀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작년에 이제 해군 토머스 앤더스 해군 소장이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정말 건합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역량이 있는지 관리 역량이 있는지를 테스트를 다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3만 500원, 손절가는 2만 4천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오션까지 내일 시초가 공략 중. 오늘도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간단하게 하나 드리면 네, 네, 네. 조선주들이 어쨌든 뭐 빅사이클 이야기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상향할 거다 이런 이야기는 많았지만 네. 사실 기관이 사고 또 팔면서 조정받고 이런 과정들이 좀 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네,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빅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수주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이어지면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뭐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공략하시는 것도 매우 좋지만 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손색이 없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게 보자는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봤습니다.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최근에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잘 공략해보면서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홍성구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